본인이 한이 많은 건지, 응? 본인 할머니가 한이 많은 건지, 본인을 보니까 내가 눈물이 주룩주룩 날것 같아. 본인이 지금 현재로서 부모가 같이 계신다고 해도 본인은 일찌감치 나와서 혼자 독립을 하던가? 남의 집에서 먹고 살면서 일을 해야 되는 사주팔자던가? 방랑자처럼 이집저 집을 기웃기웃 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사주야. 응? 본인네 집안에 법사라든가 무당 있다 소리 못 들었어? 들었던 것 응? 같기도 하고 잘 기억이 안 나요. 있어. 응? 그 할머니가 자꾸 들어오셔서 오는데, 그리고 남자분으로도 우리처럼 이렇게 모셔놨던 분이 보이시거든? 응? 본인이 과물이 굉장히 많아. 대답을 잘해줘요. 지금 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따로 산다던가, 본인이 좀 일찌감치 나와서 혼자 살지 않았어? 네. 네, 저 20살 때부터 혼자 그지? 살았어요. 어? 네. 빨리 나와야 되는 사주팔자야. 어? 또, 본인은 운동으로 풀어먹거나, 어? 제주로 풀어먹거나 했으면 굉장히 좋아. 머리가 나쁘진 않아. 하지만은 본인이 공부를 할수 없는 환경이라든가, 또 마음의 가짐, 주변의 환경들이, 어? 나를 어떻게 보면 밖으로 내모른 것처럼, 또 본인이 한편으로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런 식으로 빨리 벅차고 나온 거야. 근데 지금은 이렇게 사는 거를 보니까는 착하다. 가물이 많아서 이렇게 마음 잡기가 되게 힘들었을 거야. 여기 할머니가 너무 많이 오시는데 지금이라도 마음을 잡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착해. 안타까워. 네가 남자의 몸은 비록 태어났지만 내 마음을 의지하고 기댈 곳이 하나도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잡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은 지는 몇년안 된다. 응? 그지? 어?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지, 자동차를 타고 다녔는지, 어? 운전을 하면은 눈에 살기가 돋고, 응? 누구만 봐도 마음에 안든거 있으면 본인이 가만히 있지를 못했던 성격들인데, 그래도 마음이 천심이라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 네가 올바른 마음을 먹고 앞으로 살아가려고 마음 먹은 걸로 보여. 응? 본인이 지금 하시는 일을 보니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일을 함에 있어.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때려치고 나오고 싶을 때가 많아. 하지만 돈만 보고, 응? 그래도 내가 이 기술이라도 배워놓으면 나중에 먹고라도 살겠구나 하고 정말 아둥바둥 사는 게 신령님이 보시니까 보이고 조상이 보니까 너무 가엽다 그래. 응? 에휴, 어떻게 살았니, 이 자손아? 어? 어떻게 살았어? 천금 같은 내 자손, 만금 같은 내 자손, 응? 우는이 한숨이고 지는이 눈물인 세월로 네가 혼자서 이렇게 나와서 버티면서 사는 꼴이 한편으로는 괘씸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워, 할머니가 볼 때. 어? 그렇지만 이 씨에도 내내주야, 응? 너 이렇게 열심히 살면 조상도 도와주고 신도 도와주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귀신도 도와준다. 어? 또 이씨에도 내대주가 이렇게 내가 마음을 먹으니까는 한편으로는 내가 가정을 잃어서 같이 기대고 싶은 여자를 찾고 싶은데, 어? 지금 보니 그래도 본인이 여태까지 수 없는 여자를 많이 만났지만은 스쳐가고 했지만은 지금 만나는 사람이 본인 마음에서는 아, 이 여자 정도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네. 예. 어? 괜찮다. 저 친구 괜찮아. 또 본인은 여자한테 본인이 더 마음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자들이 집착을 했거든. 응? 근데 이 여자만큼은 본인이 마음을 더 많이 주고 있어. 네. 내가 볼 때는 이 여자 놓치면 더 좋은 여자는 보이지가 않아. 물론 둘이 놓고 보자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환경, 비슷한 마음, 비슷한 응? 외로움 이런 거를 의지하면서 잘살수 있을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 본인 마음에선. 약간은 게으름증이 약간 있어, 저 친구가. 그러니까 그게 조금 답답하실 수는 있지만은 내가 볼 때는 그래도 믿고 따라가줄 사람이야. 하지만 둘다 아직은 어리고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상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응? 확신이라는 건 사실 없는데 이시에주 대주가 저 이 여자친구분을 볼 때는 이 여자 정도면 되겠다는 그 확신은 있다. 어. 네. 결혼에 대한 확신보다는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결혼은 연애하는 거랑 동거랑은 또 틀리게 확신이라는 게 드는 사람이 있으면 본인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릇이 되거든. 최소한의 내가 일 갔다 오면 밥이라도 따뜻하게 지어줄 수 있고 애교라도 떨어줄 수 있고 다리라도 주물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도 보면은 매적으로는 굉장히 도도해 보이고 할 수 있는 남들이 봤을 때 또 화장해 놓으면 엄청날 거야. 하지만 마음이 순수하고 굉장히 선한 사람이야. 본인이 근데 성질이 있어서 한 번씩 지금은 연애한 지 얼마 안 되고 했다고 하지만 한 번씩 꼬라지가 나면 진짜 정말 냉정한 사람이다. 저요? 가슴에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한단 말이야. 참다 참다가 터지면. 네. 그것만 잘 본인이 누르고 가면은 괜찮아. 그리고 여기는 사주가 좀 아까워. 이렇게 풀고 가는 게 너무 좋고 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조금씩 조금씩 공이라도 들여서 네. 정말 문서도 잡고 내 가게도 잡고 내 집도 사고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괜찮아. 더 좋은 여자는 안 보여. 선택 잘했다. 그리고 본인 직성이 있어. 직성이 남다르고 예감이 남달라. 그래서 이게 아닐 것 같으면 그게 아니여. 그치? 길 것 같으면 기여. 이렇게 되는 직성이 있어. 느낌이 잘 맞아. 본인 직성대로 가. 그걸 직성이라고 하거든? 네. 직성대로 가요. 네. 그리고 한 군데 진득하니 한 사람한테 배워. 네. 조금 큰 데 가서 배워. 좀 고생스럽더라도. 네. 그러면은 다른 사람보다 빨리 잡겠다. 뭔 소린지 알아요? 네.